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도장 찍어주는 거.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 여러분들 숙제 잘하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마지막 대목은 충북 제천시의 지역투표하고 비례대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일어난 일은 제천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발생한 소위 선거 사기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전투표 조작의 여러분들 아주 보통의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제천시의 비례대표 선거 결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예, 이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재외국민투표 득표수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붉은색을 칠한 부분하고 보라색을 칠한 부분들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수치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선거인수의 일정 부분을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배분해 준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가 붉은색하고 보라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숫자인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차이값 그래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은 표를 좀 많이 더해줬기 때문에 확연하게 아, 이 사람들이 표를 더해줬구나 차이값 그래프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적게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만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관위 자료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제야 전문가가 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아 여기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주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충북 제천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위조 투표지 17,754표가 더불당과 조국기획당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6.78%만큼 부풀려 가지고 17,754표를 조달한 다음에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법을 야, 이름 이게 17,000표가 아니네요. 이게 7,754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754표. 7,754표를 더해줬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3만 1천 명이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부풀려서 3만 8,770명이 사전투표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규칙이 이제 발견된 거죠.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4번 투표자 올 때마다 뭡니까? 유령 사전투표지를 한 표씩을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최종 결과가 어떠냐? 최종 결과 이러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은 7,754표의 위조 투표지를 제조한 다음에 30%인 2,326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70%인 5,428표를 조국혁신당에 배분을 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위조 사전투표지 7,754표를 3대 7로 배분한 겁니다. 3대 7로 배분한 다른 데는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이런 데가 다 3대 7로 배분이 됐습니다. 종로구만 예외적으로 4대 6으로 배분하고 조국혁신당을 훨씬 더 많이 밀어준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16,714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326표를 대가지고 19,040표를 받은 것만큼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이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좀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이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표본수가 아주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자신 있게 더불어민주연합의 붉은색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보라색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된 수치라는 걸 다 찾아내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에 기반을 둔 차이값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작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투표를 다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값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구 조작과 비례대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확실하게 이러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북 제천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조작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두 당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범야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례대표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015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과 조국계획당에 더해준 겁니다. 지역에서도 1,015표를 대준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선거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까 추정입니다. 지역구에 더해준 표수만큼 위조투표지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관내 사전투표에 지역구에서도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1,015표의 위조투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에서도 1,01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지는 겁니다. 머리 쓸 거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은 뭔가 하니까 지역구에 투입하는 위조투표지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관내 투표는 얼마를 집어넣냐 한번 내친김에 한번 보시죠. 이게 이름 관외, 관내. 이 이름들 관내. 가만 계시죠. 아, 그럼 요거 다시 해야겠네. 자, 이름 그럼 관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표를 얼마를 대줬냐. 여러분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고 아래가 조작 규칙을 사용해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례대표 선거는 원래 조국당과 더불당이 1,703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718표로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지역 선거에서는 조국당과 더불어민주 조국당 안 나왔을 때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1717표를 받았는데 몇 표로 여러분들 선관위가 뻥튀기 했는 거 아니까 2732표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가 득표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왜? 규칙을 사용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좀 표수가 많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6,705표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 준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6,70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선거 조작범들은 무조건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비례대표에도 6,705표의 위조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거죠. 그러면 몇 표에서 몇 표로 뛰었냐? 예,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충북 제천의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비례대표는 원래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9,111표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6,705표를 대해가지고 15,816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지역구는 원래 8,895표를 받았는데 15,600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지역구 선거에 투입된 위조투표지 개수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투입된 위조투표지 개수가 거의 일치한 이야기죠. 부산 남구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항상 비례대표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표가 남습니다. 그 표는 대부분 다 무효표로 처리해가지고 무효표가 이번에 130만 표가 나온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천의 여러분들 비례대표 이 제천의 비례대표하고 여러분들 지역구를 살펴봤는데 자, 내친 김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천시의 지역구 선거가 어떻게 됐냐 그 문제 이름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천시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 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준 거죠.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크기가 너무 큽니다. 사전 투표 위조 투표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이런 데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7,74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은 3만 995명이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만 3,524명이 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과장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7,749표를 집어넣기 위해가 사용한 규칙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를 한 표씩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선거 결과는 어떠냐. 원래 더불어민주당 국힘당의 엄태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11,527표로.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7,749표를 투입해 가지고 3,779표 차로 국힘당이 승리한 걸로 예, 이거는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작 이후 왼쪽 선관위 자료 여기서 찾아낸 4장당 1장씩 훔친 걸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제외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죠. 전부 다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죠. 뭐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이런 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번 이상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 선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를 못하면 한국인들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늘 패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거죠.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거죠. 일당이 지배한 체제가 그냥 완성이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 속 편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망가지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들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나라가 얼마나 이런 망가지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이제 보수 진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인 거죠. 이 지역인 거죠. 그래도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 정도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